어머니 이름이 이서영이죠? 이서영. 이리 와서 앉아요. 할 얘기 있거든. 너무 늦었어. 술 마시자는 거 아니야. 와이프 피곤할까봐 잠깐 앉히기도 아까워. 물 대신 들어가요. 많이 마셨잖아. 오빠도 앉아. 할 얘기가 뭐예요?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랬어요? 그때 도와달랠걸. 강미경, 다 끝난 일로 하소연이야. 지저분하게 굴지 마.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죠. 얘기해요, 아가씨. 나 채웠어요. 그랬구나. 바람났어요.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. 내가 싫대요. 수연이, 왜 내가 싫었을까요? 수연이는 행복하죠? 네. 오빠도 행복해? 당연하지, 임마. 근데 왜 두 사람만 행복해? 아가씨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요. 못 만나면요.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신 그런 사람 못 만나면. 만날 수 있어. 있어? 사람 별거 아니야. 네가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좋은 거지. 살아보면 별거 아니야. 나는 그 사람 아버지도 좋았거든. 우리 아빠랑 달라서 좋았거든. 소박하고 따뜻하고 푸근하고 장난기도 있으시고. 횡설수설 못 들어주겠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서영아, 우리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셨어? 사진 같은 거 없어? 아가씨 얘기하잖아요. 미경이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.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. 근데 장인어른은 어디다 모셨어? 아, 진안이구나. 그래서 어머님도 거기다 부렸던 거지? 세언니는 참 좋겠어요.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. 근데 언니는 오빠 왜 사랑했어요? 얼마나 사랑했어요? 전에 아가씨한테 얘기했는데. 얘기했나? 뭐라 그랬지? 들었어. 우재 씨는 생각보다 안 취했네. 아까 술집에서 나올 때 많이 취한 줄 알았는데. 취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취한 것도 아니면서.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봐. 우재 씨 행동이 왜 일부러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지? 내가 그랬나?